야, 잠깐만. 1시간짜리 영상이 10기가가 넘을 텐데. 와, 17기가네, 17기가. 괜히 했어. 가자. 자, 덤벼! 준비됐어, 난 이제. 뭐야? 뭐 눌러? 어, 방금 뭐 눌렀어? 뭐 눌렀어? 뭐 눌렀어? 뭐 눌렀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이거 왜 안 내려가지지? 아, 이쪽, 이쪽. 일단 샷건으로 좀 승부 좀 보고. 아, 방금 등에. 와. 네, 아까 약 주입당하던 놈이에요. 아니, 근데 난 이거 영상 15 올렸지. 16, 17, 2, 3, 4, 5, 6, 7, 8, 9. 이 10개를 언제 유튜브에 올리냐? 하루 종일 걸리겠다. 하나당 3시간 걸리니까. 10개면은 며칠이야? 너무 아쉬운가 이대로면? 통화를 좀 더. 섬광탄. 아니야. 이 정도 충분히 될 거야. 아, 승부를 봐야 돼.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아, 아니, F하고 B는 누르기가 쉽지 않은. 빼꼼. 누르기가 쉽지 않은 버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누르기가. 됐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샘플 나이스. 맷집 겁나 세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실버. 아, 뭐야, 뭐야, 뭐야. 어, 궁지에 몰렸어, 궁지에 몰렸어. 와. 도망갈 곳도 없네. 저놈이 저 내려오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건가? 괜히 내려갔어. 아, 이걸 장면탄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아까 이걸 안 넣어가지고. 아, 참. 라이플. 아, 위에서 싸워야 되겠네요, 진짜. 오케이. 지금 몇 시죠?
이 게임은 꺼야겠어. 아우, 아니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어, 저 완전 그거 같은데? 오! 자. 뭐야? 아, 야, 저걸 0. 몇 초에 누를랜다. 참나, 말이 됩니까, 저게? 그치, 총알이 얼마나 들어가야 저걸 깰 수 있는 거야? 참. 다 써버렸어? 힘을 노려야 되는데. 힘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우와. 오! 말을 못하겠어. 긴장이 돼가지고. 약점. 이게 무조건 막 쏘는 게 아니네. 어, 무조건 막 쏘는 게 아니네. 돌면서 약점 보여주면은. 이렇게 돌다가 약점 보이면 바로 쏴버려야지. 아, AD를 눌러. 야, 진짜. 등을 보여, 등을, 등, 등, 등짝을 보여. 등짝, 등짝. 아니, 등짝. 야, 이거 패드로 하려면 죽어나겠는데요, 진짜. 패드는 패드 나중이겠지만.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얼마나 해야 돼? 자, 이때 화살표를 잘 봐야 돼, 우측 상단.
너 왜 넘어지고 그러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욕심낼 때 가까이 가는 건가? 글쎄요. 그걸 모르겠네요. 총으로 쏘는 건가, 가는 건가. 아우, 가는 건 이제 불안해서 못하겠네. 맞추고 비틀거릴 때 그때 가서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총알만 지금 계속 연비하는 것 듯한 느낌이 딱 드는데. 아니,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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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총알도 없다. 이거 안 통, 장렬탄 안 통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풍, 뭐라고 해야 되지? 인, 풍, 풍간, 풍문인? 아닌데? 풍감인? 반갑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스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제가 아유 아유 저걸 계속 맞추고 있어요. 잘 맞추고 있는데 얘가 지금 빈틈이 잘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에헤이 에이 자 빈틈이 됐어. 안돼. 나중에 접근했을 때 커맨드가 뜬다. 이거 왜 장렬탄은 왜 이게 그게 안 되죠? 등짝에 붙으라고요? 아. 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죽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총알 너무 낭비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피했고. 어 뭐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등짝에 약점 있을 때 놀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네. 지금 이때 이때 하라는 건가? 어, 안 되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쏴야 되죠, 핵을. 아직은 아니구나. 아, 혼자 하면 많이 어렵구나. 어, 뭐야? 아, 잘 했는데. 처음부터야? 총을 총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총알을 아껴야겠어. 무조건 사건에 파워를 넣고. 유령 대충 알았으니까, 아우. 아, 힘드네. 에이.
이거요? 믹서기 끝 공격 끝난 직후 접근해서 믹서기 공격 믹서기도 후반부 믹서기 공격이라는 거죠. 후반부 후반부 후반부래네요. 예, 몬스터님 다시 오시면 알겠습니다. 후반부 피하고 최종 보스네요. 아직은 아니죠. 지금 아니죠. 또 후반부 가서 믹서 공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네요. 위험해. 됐어. 라이플이요? 아, 라이플로 때리면 금방 끝나는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거 있는데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아니 이거 아니야 대충 요령 알았으니까 약점이 안 나오는데? 아, 넌 왜 이렇게 참았냐? 그러니까. 아니야. 대공 라이트요. 이 라이플 아이씨 마치겠습니다.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자꾸 저렇게 하면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 내가 조준할 거 하려면은 아이 자식 진짜 너무 이게 조준하기 너무 힘든데. 와 진짜 이 싱글이 힘들구나. 코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후반부인가? 언제가 후반부야? 그걸 알 수가 없네. 뭔가 대사가 떴는데 리얼 파이터는
하지 말고. 이때야. 아, 나 진짜. 빈틈을 노린 건데. 아, 빈틈이, 빈틈을 안 주니까. 이거, 이때! 지금이야. 아, 이거 되게 애매하다, 진짜. 아, 이 라이플 너무 힘든데요? 등 녹이는 게 힘드네. 와. 일단 미리 장전을 해놓고, 샷건도 미리 장전을 해놓자. 어! 아! 난이도 노멀이야. 됐다. 끝난 건가? 아, 깼나 보다, 이거. 야, 나 이거 절대 2회차 안 한다, 이 게임. 아. 오. 절대 웨스카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용암이 봐. 야, 니네 왜 이제 나타나냐? 엔딩인가봐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난 이제 2회차 안 해, 이제. 베테랑 절대 안 해. 이제 하드라인 해야죠. 오! 크리스 어떻게. 아, 이거 보면 DLC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웨스커는 완전히 죽은 거죠. 소멸된 거죠. 와, 대단하다. 예? RPG7이요? 세상에, 저 용암에서도 저 살아나네요. 진짜 독하다. 아, 이거 진짜 또 오글거린다. 너무 오글거려. 이 바이오하자드 6에도 나오는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스포라 얘기하고 그러는데, 쉐리하고 그거, 저기 누구야. 제이크. 끝났네. 이거 플레이 타임 왜 이렇게 기냐? 내가 금요일, 금, 토, 일, 월. 한 4일 동안. 그럼 나는 정신 넘버링을 다 한 거네. 바이오하자드 1, 2, 3, 베로니카 4, 5, 6, 레벨레이션 1, 레벨레이션 2, 크로니클스, 뭐. 다, 웬만한 거 했네. Finally. 스팀 거는 세이브 파일을 어떻게 찾죠? 저는 이거 세이브 파일을 모르겠어요. 하드라인 안 해본 지 지금 한 며칠 돼가지고 봐야 돼요. 뭐야? 왜 안 넘어가지? 아, 끝났네.
힘들었다 진짜. 넘기고 싶은데. 도전과제를 완료하. Complete chapter 6-3 Recruit Soldier. 새로운 모드 더 멀시. 아 용병 모드네. 머세너리스 뉴 게임 플러스 챕터 세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데스퍼레이트 이스케이프가 뭐야. 더 머세너리스 리유니언 모드. 피규어 필요 없고. 크리스 헤비메탈. 이게 뭐야. 쇠바 동화수 친구. 자 이로써 이제 이 영상 유튜브에 한 10개를 올려야 되는데 다 올릴게요. 되는 대로 이로써 완료가 된 겁니다. 더 머서너리즈 용병 모드 필터는 안 주네. 코스튬 오 헤비메탈 전사 BSA 미리 맞춰놓을까? 쉐바는 뭐가 있지? 동화 속 주인공 원래 이게 원 그건데. 오 이거 대박인데? 야 왠지 어울려 서로. 미리 맞춰놔버려. 또 뭐가 있지? 아이템 관리 아니야.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새 게임. 아 절대 이거는 이해치 안 한다 내가. 아 토 나온다. 특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특전 특별 설정 아이템 관리 게임 참가 추가 컨텐츠. 추가 캔 다 나왔네. 로스트 인 나이트메어 데스퍼레이트 이스케이프 질과 조시의 이야기. 아 질하고 조시가 걔 아닌가? 레벨레이션스 1에 나오는 질하고 조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 그 조시가 아까 그 조시구나. 레벨레이션스하고 생각 아니구나. 이거 뭐야 새로운 캐릭터. 와 뭐 이거 특전이 많어. 이거 언제 다 해봐야겠네. 추가 피규어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어.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일단 이걸 종료하고 아이고 이제 배틀필드 하드라인 열심히 하다가 이제 4월 14일에 GTA5 나오면 이제 그때 그걸 좀 해서 영상을 이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상 이후에 올릴 영상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 종료를 할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